해상 착륙한 함선 위에 석관을 만들어 덮었다. 함선에서 탈출한 생명체는 없었다. 매 72.83초마다 반복해서 송신하는 자동조난 신호 외에는 아무런 통신도 없었다. 조난 신호도 일주일 전에 멈췄다. 규정에 따라 난 추락한 함선의 생명체와 직간접적인 접촉은 시도하지 않았다. 함선 내부에서 새어나오던 기체는 조난 신호가 멈추기 2주 전에 멈췄다. 이 두 현상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새어나온 기체는 소독되었고 현재까지 어떠한 시스템에도 외계 방문객이나 이들의 구조대는 감지되지 않았다. 벌써 6만 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없었다. 우리가 파괴한 은하계를 정말로 우리가 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규정을 지키느라 추락한 함선을 그냥 지켜보기만 한 덕분에 계획 성공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된 내 기분을 표현하기에 유감이란 말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오늘 격리 연구소를 점검하다가 나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만약에 이 포자 중 단 하나라도 시설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지키기로 한 은하계는 끝장이 난다. 헤일러를 유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살아남은 플러드를 보존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로 논쟁이 있었다. 언젠가는 플러드 샘플을 보존하는 시설에 누군가 침입할 확률이 상당했으므로 반대가 많았다. 반대파의 설득에 제국의회는 샘플을 파괴하는 쪽으로 거의 결정이 기울었지만 의외로 라이블 러리안의 결정은 정반대였다. 나는 그녀가 옳았다고 믿는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플러드를 물리칠 방법은 분명히 있다. 면역을 갖게 하는 방법, 치료법이 있다. 나는 아직 플러드와의 싸움을 잊은 적이 없다. 하지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안다. 뛰어난 천재였던 선조들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오래전 선조의 적이 그 지식을 취해 이용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추가 연구를 위한 표본이 없으면 치료법은 영원히 찾을 수 없겠지. 물론 이 시설에 보관된 기생체가 현존하는 기생체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 은하계 바깥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 시설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은하계의 생명체가 전멸하는 사태를 피하려면 이 시설을 보호하고 철저히 격리해야 돼. 플러드 표본을 저장해서 조사하고 계속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는 라이블러리안의 생각이 옳았어. 하지만 다음 방문자가 오면 상황이 달라질 거야.